이 제품 소재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키의 상징적인 제품들, 우리가 좋아하는 나이키 제품들이 그 쉐입 그대로, 그 컬러 그대로 좀 더 많이 발매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신발이라서 분명 한편으로는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키의 이런 변화가 저는 오히려 반갑기도 합니다. 이 제품이 리이매진드라는 이름으로 발매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컨셉이 전혀 안 맞는데? 왜 이게 리이매진드지?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리이매진드라는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컨셉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예 그냥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2021년에 페이던트 브레드 나왔잖아요. 그게 이 제품과 컨셉이 같습니다. 그 제품 역시도 오지 컬러의 소재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제품처럼 혀가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원래부터 리이매진드라는 개념이었다면은 저는 2021년에 그 페이던트 브레드 역시도 리이매진드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2022년에 로스트앤파운드가 리이매진드로 발매하고요. 그리고 23년에 조던3 화이트 시멘트가 리이매진드로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스페셜한 구성품도 그렇고요. 똑같은 컨셉의 박스도 그렇고요. 제품 자체도 빈티지한 느낌의 굉장히 특별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이 뜬금없이 그냥 리이매진드라고 하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왜 리이매진드지? 전혀 컨셉이 안 맞는데? 너무 생뚱맞은데? 그래서 제가 21년에 그 페이던트 브레드하고 이 제품 그리고 24년에 발매 예정인 소재가 달라진 조던포 브레드 그것도 지금 리이매진드라는 이름으로 발매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는 원래 다른 컨셉이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페이던트 브레드하고 이 제품하고 제 생각대로 같은 계열이라면은 얘는 뭐 스웨이드 로얄 정도 됐겠죠. 그랬을 때 로얄블루 계열인 건 알겠는데 또 다른 임팩트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OG이면서도 8호라인 같은 그런 특별함. 일반적인 모델을 가지고 소재를 달리 했다면 뭐 나이키나 매니아 입장에서 뭐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그렇고 페이던트 브레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소재가 달라진 나이키의 상징적인 제품들도 그렇고 그렇게 불리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로스트앤파운드 이전에 리이매진드로 발매한 제품이 있었을 만큼 나이키는 이름을 재사용하거나 중간에 이름 바꾸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리이매진드 제품, 로스트앤파운드나 조던3와 이 제품하고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키의 아주 상징적인 제품도, 그러니까 조던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거.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뒤늦게 이 제품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 리뷰 때 잠깐 언급한 건데 나이키의 이 생놀이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 나이키 매니아들이나 새롭게 스니커 씬에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이제는 분명 나이키의 상징적인 컬러들의 손을 댈 거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조던한 쉐입 그대로 나이키의 상징적인 컬러로 나온다면 뭐 소재가 달라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는 분명 마음에 드는 소재도 있을 건데 저는 이런 변화가 매니아들이나 새롭게 스니커 씬에 들어온 사람들 양쪽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이키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뭐 소재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텅이 좀 도톰해졌고 그리고 박스가 스페셜 박스고 그리고 여분의 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라진 건 없으니까 근데 이 제품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컬러만 이 컬러가 아니라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컬러 때문에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조던 원 같은 경우는 컬러가 1순위라서 저는 주저없이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는 소재냐 컬러냐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던 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웨이드 제품들은 한두 번씩은 신어보셨잖아요. 그 신어봤을 때 내가 스웨이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스웨이드 제품 한 번도 안 신어봤는데 주변에서 스웨이드는 힘들다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뭐 예쁘지도 않다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다면은 지금 나이키 공홈에 재고 있으니까 그냥 구입해 보십시오. 이럴 때 무료 반품 서비스 이용하는 거지 나이키 콜 개떡같이 만들어도 알아서 사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을 때 있잖아요. 실제로 받아보면은 내가 진짜 뭐 조던은 스웨이드는 안 맞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럼 반품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괜찮네 생각보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키 반품 서비스까지 이용하면서 사보라고 이렇게 권하냐면은 이 조던 하이 오지 컬러 제품 실제로 본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최근에 스니커 씬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매니아들이나 조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오지오지 거리니까 실제로 보면은 별로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봐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오지를 찾는구나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웨이드로 나와서 공음이 재고 있을 때, 실제로 볼 수 있을 때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이라도 이 컬러 그대로 다른 소재의 에어조던 1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로얄 블루 컬러의 다른 모델을 구매할 때 살지 말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실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착 영상 조금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마저 보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가 많아야지 노출이 잘 된다고 하니까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ven though